별똥과 별똥별. 뽀로로와 친구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있어요. 별이 정말 많다. 어, 그래. 반짝이는 게 정말 아름다워. 뭔데? 아, 저건 별똥별이야. 별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저렇게 더 빛나는 거야. 어? 이쪽으로 날아왔다! 가보자! 어? 저기야! 어, 뭐야? 밤이 깊어져서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크롱은 별똥별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별똥별의 빛 때문에 뽀로로의 집안이 환해졌어요. 크롱, 미안한데 별빛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좀 치워줄래? 크롱은 별을 넣은 상자를 꼭 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별똥별에서 반짝이는 빛이 사라졌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러워. 뭐라고? 뽀로로도 별똥별의 빛이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말 빛이 사라졌어.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힘내. 나도 또 알아볼게. 아! 혹시 통통이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 그래서 뽀로로와 크롱은 통통이네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맛있는 마법의 수프가 완성된다는 거지. 통통아! 통통아! 응? 안녕! 아, 뽀로로, 크롱! 어, 통통아,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 어젯밤에 별똥별을 주웠는데 크롱. 아침부터 빛이 사라졌어. 크롱. 아침부터 빛이 사라졌다는 거지? 알았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너희도 앉아. 그런데 별똥별의 빛이 사라진 이유가 뭐야? 보여줄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꺼져라! 잠깐만 기다려봐. 크롱, 상자를 한번 열어볼래?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찾아라! 어, 다시 밝아졌다. 빛이 다시 사라졌어. 별은 어두울 때 빛을 내고 밝아지면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밤하늘에만 보이는 거야. 고마워, 통통아. 우리 그만 돌아갈게. 잘 있어. 안녕. 뽀로로의 비행기는 어두운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크롱, 준비됐니? 별이 멋지게 반짝이고 있어요. 크롱, 섭섭하지? 그래도 매일 밤이 되면 다시 볼 수 있잖아. 뽀로로와 크롱의 비행기는 별똥별처럼 아름답게 밤하늘을 날아갔습니다.